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구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정보글에 대하여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 영상 작업을 해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의 아이디로 네이버 페이를 즉각적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게시글을 타 커뮤니티 가셔서 무상노동, 셀프노예 커뮤니티 생활을 하시면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쿠몽에 오셔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즐거운 커뮤니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즈아 쿠몽님께서 올려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바뀌게 하는 유일한 방법. 사람은 이거 절대 바뀌지 않는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바뀌게 하는 유일한 방법.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공부 좀 해라고 타박을 하면 공부하기 싫어진다. 오랜만에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엄마가 방좀 치워라고 나무라면 청소하기 싫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도 스스로 하는 것은 좋아해도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면 하지 않으려고 반항을 한다. 내가 아끼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면 강제로 그에게 무언가를 시키거나 그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상대를 내 식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오히려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다. 정말 아끼는 누군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 스스로 바뀌게 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바뀌게 하는 방법은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페리의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담겨 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이렇게 가즈아 구몽님께서 바뀌지 않는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무조건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꿈을 제시해 줌으로써 동경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움직이게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번 주변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즈아 구몽님께서 요청해 주신 영상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